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애산면허 시험장 A코스입니다. 자, 애산면허 시험장 A코스는요, C코스하고 똑같이 공단 시험장 안쪽, 저 안에 깊은 안쪽에서 출발을 해서 돌아서 여기 시험장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요.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좀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A코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시동 걸고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는 좌회전을 돈 겁니다. 돌고 이제 공단 시험장 입구를 빠져나옵니다. 자, 앞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있으면 일시 정지했다 가시고요. 없으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150m 우회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측 깜빡이 켜지면 깜빡이 조절 꺼져요. 네, 커브길이기 때문에 지금 켜지 마시고 돌자마자 마지막 매트 지금 우회전이 나왔죠? 네, 이때 바로 켜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늦게 켜면 또 감점 먹으니까 여기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는 한번 정지했다가 가셔도 되고 안 하고 가시는데 정지했다가 감점 주는 거 아니니까 좌측 잘 확인하시고 반사골 잘 이용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50m 좌회전. 바로 좌회전입니다. 멘트 나왔죠. 깜빡이 켜시고 중앙선 밟으면 실격이고요. 신호위반하면 실격이고요. RPM 3500, 3번 초과, 급가속 급철발, 3회시 실격, 급브레이크 3회시 실격, 긴급자동차 양보불이행 실격. 여기서는 좌회전할 때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2차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도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1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차량 양보불이행 실격, 그 다음에 감독관 지시불이행 실격 기어놓고, 자, 왼쪽 핸들 조작 조심하면서 1차로로 진행합니다. 중앙선 안 밟게. 네. 자, 여기서 지시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자, 이렇게 5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오면 50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5초만,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고요. 지속도 과제가 끝나더라도 바로 속도 줄이지 마시고 너무 많이 줄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0 이하로 내려가면 또 감독관이 또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으로 진로 변경 미리 할게요. 오른쪽 차 오기 전에.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차선 5개 지나서 진로 변경 한 거예요. 그리고 3초 뒤에 꺼주시고요.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와이퍼를 작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있죠? 미스트 쪽으로 액센트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시험 보는 차들은. 자, 이거는 이제 세보레다 보니까 차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닦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충분히 되면 굳이 안 닦으셔도 되고요. 제한속도 60km 구간이기 때문에 70을 넘으면 실격이 됩니다. 70 안 넘게 주의하시고 또 계기판을 볼 때는 간헐적으로 이제 견눈질로 보시고 너무 대놓고 보시면 차로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150m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에 진로 변경 끝나자마자 우회전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들어와서 깜빡이 껐다 바로 키시고 1초 안에 키셔야 돼요. 횡단보도 사람 없죠. 합류관입니다. 왼쪽 안전 확인 잘 하시고 없으면 진행. 이게 노인보호 구역이네요. 150m.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왼쪽 진로 변경. 네,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자, 이렇게 건너는데 가시면 실격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항습 전멸이니까. 자, 사람 다 건넜죠? 한번 멈췄다가 네,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일시 정지했다가 멈췄다가 좌우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일시 정지, 사람 건드리는 사람 없으면 천천히. 자,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30km 되어 있는데 10km 초과를 봐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1km에 10m를 주행하면 실격이지만 노인보호구역은 41km에 실격될 수도 있으니까 10km 초과까지 봐줄 수 있으니까 꼭 시험 전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정지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정지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우선은 지금은 정지했다 가겠습니다. 자, 앞 횡단보도 앞에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근데 여기는 정지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500m 좌회전. 지금은 제가 34km, 35km까지 속도를 올렸어요. 10km 초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네, 확인해 보십시오. 시험 보기 전에. 여기 노인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은 없는데 아마 노인보호구역은 끝났는지 표지판이 없네요. 끝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지점에서 노인보호구역 끝인지 체크하는 게 좋겠죠? 150 좌측 깜빡이 켜시고 다리 밑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자, 천천히 슬로우. 자, 정선이 있는데 일정지를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차가 오면 당연히 정지를 하는 거죠. 네, 블록홀도 보시고. 자, 이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합류도로 합류를 해야 되니까 좌측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자, 오른쪽에 차 안 오고 왼쪽에 들어오는 차 없고 들어오시고. 꺼지면 안됩니다. 이거 꺼지면 감점 먹을 수 있어요. 자, 왼쪽 차 안오죠? 그러면 진로변경 깜빡이 미리 켰으니까 진로변경 하시고 예, 깜빡이 예, 3초 뒤에 끄시고.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 이게 도로에 표지판이 정확하게 다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는데 가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거는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예, 검정하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키시고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 켜야 되겠죠? 그거 다시 키고 합류도로 자전차 주의하시면서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보시고 사람 없으면 진행 가능. 자, 합류니까 왼쪽 숄더 체크하시고 없으면 진행. 전방 300m 지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100m 지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왼쪽에 초등학교 있죠.
자, 여기 빨간 페인트 여기서부터 제한속도 30을 넘으시면 31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자, 300m 전방에서 유턴. 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저렇게 택시처럼 가시면 실격되니까 한번 정지 스탑.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놓으시고, 자, 당연히 정지해야 되겠죠. 일시 정지. 좌우 안전 확인 출발. 유턴. 맞은편에 직진차 오면은 정지했다 가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없죠? 여기서 유턴.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맞춰서 여기에 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지하고 우측 깜빡이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꺼주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 합격입니다.